척정 국가에서 부정선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번에 뭐 베라루스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콩고라든지 뭐 베네수엘라든지 또 이번에 무슨 뭐 중앙아시아의 대통령이 물러나고 대선이 다시 시작돼 좀뭐 무슨 무슨 스탄인가 하는 나라 키르기스스탄. 예. 길리기스탄입니까? 예.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그 지구촌 국제사회라는 그런 입장에서는 중요한 규칙을 위반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국제기구나 이런 데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까지 많았단 말이죠. 그 관련해서 이제 이경복 선생님이 경험도 있으시고 하니까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젠가 그 워싱턴 DC에 계시는 민경욱 전 의원하고 이렇게 화상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민 의원이 지금 미국의 두 군데 카터 재단하고 그다음 또한 군데 그다음 영국의 그한그 비영리 단체가 이 국제 부분에 부정선거에 관한 전문 기관들인데 그 기관들에서 이제 한국의 부정선거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예. 이제 이 분명히 국제 기관이나 이런 국제적으로 개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선거에 관한 국제 규범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걸 일단 말씀해 주시죠. 예. 근데 제가 아는 바로는 선거에 관련된 독립적인, 선거만 다루는 독립적인 그런 규범은 없고, 제가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예. 이 참정권이라는 것은 기본적 인권이거든요. 기본 그래서 인권. 참정권이 기본적 인권이라는 점에서 첫째는 세계 인권 선언에 규정돼 있고, 또 두째로는 국제인권법에 명시 조항이 있는데, 세계인권선언 21조, 세계인권선언 21조에 보면 그 규정이 있어요. The will of the people, will of the people, 국민들의 뜻은 shall be the basis of the authority of government, basis of the authority of government, 정부가 권위를 갖게 되는 근거는 will of the people, 국민들의 의사다. 아주 너무나 평범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그렇죠. 사실이네요. 국가 권력의 그리고 이, 정당성이란 것은 국민의 의지에 달려 있다. 그렇죠. 이 부분이죠. 그리고 this will, 이 will은, 이 의지는 선거로서 표출된다. 그럼 3단 그렇죠? 논법을 따지면은 국가 예. 권력의 정통성과 정당성은 선거에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아주 중요한 것. 예. 마찬가지죠. 예. 그것이 그것이 이제, 세계인권선언의 제21조에 규정되어 있고, 21조, 예. 그 다음에 21조에 참 있고. 오늘 너무나 당연하지만 한번더 환기하는 거가 이경복 선생님이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참정권이라는 것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기본 인권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국가가 특정 국민을 억압하거나 속여서 참정권을 탈취하는 경우에는 국제사회가 목소리를 높이고 개입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는 거네요. 그렇죠. 유니버설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홍콩에서 참정권은. 중국이 인권 유린을 자행하니까 국제사회가 목소리를 내줬고, 그다음 예. 과거에 우리나라가 군부 독재하에 있을 때 일부 정치인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 국제사회가 개입하고 목소리를 내줘서 생명도 구해줬고, 북한 인권 문제에 개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참정권이 심하게 훼손돼 가지고 국내법으로 도저히 상권이 와해가 돼서 해결할 수 없으면 국제사회가 개입하는 것은 정당성과 정통성이 있고 그것은 내정 간섭보다 훨씬 더 상위 가치에 속한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인권이기 때문에, 인권이기 때문에. universal human rights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누려야 될 권리가 침해받기 때문에, 같은 인류로서 당연히 개입할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인권선언에 돼 있고, 그 세계인권선언에 따라서 그, 다시 이제 국제 규약으로 된 것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그 ICCPR이라고 그러는데. ICCPR인 것이 이제 그 소위 이야기하는 세계 인권 선언이 있고 또 그와 별개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세계인권선언 정신을 이어받아서 구현화한 거죠. 또 구체적으로. 예. 구체화하신 것, 한 것이 그렇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예. ICCPR이라는 것이 CP. 협약 형태로 있다. 그죠? Yeah. 예. ICCPR. 예. 그러니까 인권선언은 그야말로 선언이고, 이 규약은 각 나라가 조인한 거죠. 이 협약이라는 건각 나라가 나는 여기에 가입한 거죠. 이 협약에. 그래서 대한민국도 물론 이 협약에 가입돼 있고 거기 25조에 요 선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25조에. ICCPR 25조에 내용은 뭐냐면 누구든지 보통 선거, 평등 선거, 그리고 비밀 선거에 의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으며 누구든지 보통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 비밀선거에 의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인은 즉 국민이죠.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출이 보장되어야 한다. 여기서도 그 will of the people이 freely 표출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다른 부분에서는 그러면은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위 민주적 절차에 의해야 된다. Democratic process란 말이 늘 나옵니다. 어느 규약이든 간에.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거로 국민들의 뜻이 자유롭게. 표출되는 거죠. 그래서 그 표출로 인해서 국가가 권력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참그 오늘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전문가들이 지적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을 이경복 선생님이 참잘 지적하셨는데 이제 국제사회가 특정 국가가 부정선거를 자행했을 때 개입하는 것이 내정 간섭이 아니냐 이런 문제를 이제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오늘 중요한 것은 참정권은 우리의 인권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소지한 기본권이다. 이제 그런 정신 하에서 크게 국제사회가 그런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두 가지 어떤 약속을 갖고 있습니다. 선언적 의미에서는 세계인권선언 21조가 규정되어 있고 그다음 그것을 협약 형식으로 대한민국 특가입되어 있는 협약 형식이 바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인 ICCPR이고 그것이 25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이 대법원이나 이런 조직을 통해 가지고 부정선거 문제를 그냥 해결하지 못하고 부정선거를 은폐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약속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위반한 국가가 되고 그 다음에 세계인권선언 제21조를 위반한 사회이기 때문에 다른 국제사회, 다르게 하면 다른 국가들이 한국을 그냥 그 일종의 개입에 대한 근거가 될수 있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볼리비아 같은 나라에 국제조사단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법적 근거가 있는 거네요. 예, 근데 이제 그렇긴 한데, 모든 다른 국제 협약도 마찬가지지만은, 국제 간에 협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하더라도, 현실 세계에서는, 다른 나라의 일에 내정 간섭하기가 전체로 쉽지 않거든요. 말이 그렇지.
그래서 그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강대국들이 유엔으로 말해도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되는 일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강대국이 힘을 발휘할 때 그것이 효과가 있지, 실제 현실적으로는 뭐 쉬운 건 아니죠. 예, 지금 이제 그 조금 더 논의를 진행하기 전에 이 홍강락님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1번부터 10번까지를 채웠는데 8번이 빠졌다고 합니다. 특별사전투표소 8번. 운영, 그 다음에 9번이 임시선거관리소 운영인데 8번을 채워주세요. 특별사전투표소 운영, 그 다음에 예, 하나가 전에 위에 전자개벽이를 그거는 6번이고 그 다음에 특별사전투표소 운영 그 다음에 빠졌네요. 선관위 아니지, 몇 번이, 8번이? 예, 8번. 8번이, 특별사전투표소 운영입니까? 그거는 7번이고 특별사전, 7번. 아니, 7번은 전자개벽이를 위한 이용한 개표 조작. 개표 조작이요. 그건 6번이고. 그 다음에 아니지, 임시선거관리소 운영이 있고. 야, 한 아니, 번더 불러주시죠. 6번은 전자개표기 자체고, 예. 전자개표기 자체고, 아, 6번은 그다음에 전자개표기 7번은 자체고, 7번은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개표 조작이고. 그 그렇죠. 다음에 예. 특별 사전투표소 운영이고, 그 다음에 임시선거관리소 운영이고. 예, 그렇게. 예. 그 6번을 두 개로 나누어야 됩니다. 전자개표기 자체. 그 다음에 7번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개표 조작. 이렇게 딱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심리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ICCPR을 말씀하신 민주적 절차라는 부분에 말씀하셨는데 민주적 절차에 대해서 국제적으로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합의된 정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그두 가지 선언과 협약의 근거에서 그러면 디모크라틱 프로세스, 민주적 절차라는 것은 또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구체화한 문헌이 있는데 제가 두 개를 찾았는데 하나는 그 카터 센터라고 예. 그 전에 카터 대통령이 살던 조지아주에 있는 민간기관인데 거기서 2005년에 Principles of International Election Observatio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Election Observation, 국제 선거 뭐 감시라고 할까 관찰이라고 할까 Observation, 국제 선거 감시 원칙. 원칙. 예. 예, 다른 국제 principle, 선거 감시 원칙, 예. 다른 나라에서 선거가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어떻게 감찰을 해야 되느냐는 그 기본적인 원칙을 원칙을. 발표했는데 이제 그렇게 민간 기구가 발표하면은 연구 기관이 발표하면은 그 발표한 원칙이 상당히 옳다, 맞다고 하면은 정부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도 그걸 인정을 해줍니다. 국제기구가 만들어야 될 일을 민간기구가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를 레코거나이즈 해줘야 우리가 엔도스한다. 그러면 그게 사실상 국제 프린시플화 되는 거죠. 사실상. 그 점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데, 이제 한국인 시각에서는 상당히 좀 납득이 안 되는데, 그 비영리 독립단체들을, 이렇게 특히 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그런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각종 그 국가들의 그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온 그런 단체로 알고, 비영리 또 난파티전이라고 하죠. 비정파적 독립기구인데, 그 점이 아주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보고서가 지금 한국 보고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결론이 예. 나올지 모르는데 그 보고서가 납득할 만하고 설득할 만하고 보편적인 그런 기준을 만족한 상태에서 부정선거라는 게 나오면은 그것이 바로 미국 정부나 그다음에 국제 기구들에게 그대로 수용이 돼 가지고 그 그렇죠. 사람들이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공한다. 이 점을 지금 이경국 선생님이 그렇죠. 기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민간 기구라는 것이 그냥 민간 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정부 기구가, 그래서 정부 기구가 민간 기구를 지원도 하고 하는 이유는 사실상 정부 기구가 하지 못하는 분야를 정부라는 것도 결국은 그 국가와 국민의 웰페어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는 그 정부나 국제 기구가 이니셔티브를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가 민간 단체에서 이니셔티브를 잡아가지고 발전되는 주도권을 그런 경우가 잡고, 많거든요. 예. 예. 그러면 그 그래서 소위 이야기에서는 국제 선거 감시 프린시플 오브 예. 인터내셔널 일렉션 옵저베이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내용이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글쎄, 그 내용이 결국은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할 그 디모크라틱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체 하나가 유럽에서도 대개의 이런 중요한 국제 규범이나 이런 것은 미주 아니면 유럽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유럽에는 2012년에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라는 데서 유사한 선언을 또 했어요. 비슷한 선언. 예. 그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중요한 내용은 국민들의, 아까 말씀드린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출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해야 한다, 그런 원칙이거든요. 그 원칙 중에 에는 제가 볼 적에는 다른 원칙도 많지만은 세 가지. 하나는 선거에서 디모크라틱 프로세스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트랜스페어런시, 투명성, 투명성. 트랜스페런시. 그렇죠. 투명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는 미국에서도 투표권이 특별한 사람한테만 있었거든요. 예. 저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만 처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문맹자는 안 되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옛날엔 여자도 투표권이 없었잖아요. 예. 예? 그렇게 차별했다가 지금은 소위 그 유니버설, 보통 선거잖아요. 예. 누구든지 글을 못 읽는 사람까지도 투표를 할 권리를 줬기 때문에 글을 못 읽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선거가 치러져야 된다 이거죠. 예. 프로세스가. 지금 한국에서처럼 글은커녕 일반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게 도무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선거를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자기들만 아는 선거를. 투표도 어떻게 되는지, QR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개표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그래서 전자개표기를 쓰지 못하게 법으로 정한 이유는 평범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시스템은 그것은 선거 시스템으로서 적절치 않다. 그런 얘기거든요. 바로 이 원칙이거든요. 투명성이라는 것은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두 가지가 더 있죠. 예, 또 하나는 responsibility, 책임성. 이 선거를 주도하는 기구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책임. 무책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선관위에서 얼마나 무책임한 일을 합니까? 뭐, 자기 멋대로, 선거 인프라도, 갖다가, 뭐, 훼손하고, 다 썼으니까 돌려줘서, 뭐, 노트북 돌려줬으니 없다고 하고. 증거도 할수 없다. 뭐. 그러니까 이건 아주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법을 맞습니다. 위반하면서까지. 그것은 선거의 데모크라틱 프로세스가 아니죠. 그래서 선거를 주도하는 전체는 책임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 둘째 원칙이고, 셋째는 또 뭐냐면, serving people. 이게 국민이 하는 잔치란 말이에요. 국민이 하는 주권 행사이기 때문에, 국민이 하는 주권 행사치고 가장 성스러운, 가장 중요한 행사거든요. 이 선거 행위는. 권력을 탄생시키는 그래서, 행위니까 그리고 권력을 탄생시키는 행위니까. 출산하는 그러니까, 거죠. 우리가 서번트를 시켜가지고, 요거를 니들이 컨덕트 하라고 할 적에는, 그 선거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우리 선거하는 사람들을 상전으로 모셔야 된다고요. 주인을 모셔야 되는 이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식당에 갔는데, 예. 웨이터가, 야, 너 이거 먹고 가. 안 되잖아요. 몰라도 돼. 손님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거보다 더 하죠. 우리는 주인인데, 예. 웨이터가 너이 짜장면 먹고 가. 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는 주인으로 대접을 받아야 되지. 이번 경우에는 우리가 선거에 이용됐다고요, 우리가, 국민들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네요. 선거에 이용당했다. 너희들은 와서 선거를 해. 왜? 나의 권력을 위해서. 국민이 서브 받은 게 아니라 이용됐어요. 예. 너희들 이날 몇 시에 와서 선거해. 왜 선거하느냐? 나를 위해서. 예. 이 참. 선거의 기본, 그게 그런 것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그게 소위 말하면 디모크라틱 프로세스가 아니다. 예. 윌 오브 더 피플을, 그것이 표출되는 프로세스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발견됐으면은, 그것은 디모크라틱 프로세스가 아니고, 디모크라틱 프로세스가 아니면 윌 오브 더 피플을 구현한 것이 아니고, 윌 오브 더 피플을 구현한 것이 아니면은 부정선거라는 거죠. 예, 여러분 한번 정당한 다시 선거 또 아니죠. 정리를 하면은 이주영 선생님 말씀의 요지는 세계인권선언이라든지 아니면 그 밖에 협약을 통해 가지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거가 이르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민주적 절차라는 것은 투명성과 책임성과 위민성이라는 그런 전제하에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은 부정선거로 규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의가 이렇게 끝나게 되면, 그럼 이제 명백하게 이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죠. 총선이 정상적인 선거였던가, 비정상적인 선거였던가. 그러면 선거에 관한 국제적 규범인, 뭐, 예를 들면 ICCPR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국제사회가 어떤 종류의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수단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정리해 주시죠. 그래서 그 ICCPR은 저 유엔 기구에서 정한 규약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규약에 협약에 조인한 국가가 부정선거를 했을 경우에는 회원국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유엔이 무슨 강제 조치를 할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유엔에서는 선거에 관련해서는 후진국의 민주적 선거를 하는데 도움을 지원을 하는 그런 일만 하고, 다른 나라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 것은 지금 하지 않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유엔이 할수 없기 때문에
지금 지역 기구가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주 지역하고 유럽 지역인데 그 미주 지역에서는 OAS라고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미주 국가 기구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볼리비아에서 부정선거가 있을 때 국제 감사단을 파견해서 감사를 통해서 선거를 이끌어냈고 유럽에서는 유럽 안보 협력 기구라고 Organization of Cooperation and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라고 해서 지금 현재 그 벨라루스에서 있는 부정선거에 적극 개입하고 근데 이제 유럽에 있는 이 기구인데도 미국과 카나다는 회원국으로 가입돼 가지고 OSCE 회원국으로 미국하고 캐나다 가입했다 이야기죠. 그랩돼 있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미 국무성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그 벨라루스의 선거 부정 책임자 16명에 대해서 생션 조치를 했더라고요. 그런 저 이제 일종의 그 강제 이 제안을 하는 거죠. 생션. 그렇죠. 개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는 이런 지역 기구가 압력을 가하고 또 구체적으로는 그 부정선거에 연루된 개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생션을 하죠. 그럼 이제 그런 그 지역 국가가 없는 경우에는 전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UNC의 어떤 그런 그 감시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불행히도 아시아에는 그런 기구가 없고 특히 우리나라가 아시아로서 그런 국제기구가 불행히 없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는 유엔사가 유엔사. 있잖느냐 6.25 때 참전해 주신 자유민주국가가 있으니까 아직도 유엔사가 아직도 현존하고 있으니까 그 나라들로 구성된 UNC 오딧을 뭐 실현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각 나라한테 우리가 패티션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것이 제 주장이죠.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서신도 이렇게 보내시고 했는데 그 서신을 보내시면서 이제 가장 인상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반민주 범죄가 행해졌다. 이 Crime Against Democracy. 사실 뭐 아주 뭐 적합한 표현이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가 있는데 이런 용어를 쓰셨는데 이제 거기에 담긴 뜻은 어떤 의미입니까? 네, 근데 이제 원래 Crimes Against Humanity라는 말이 있거든요. Crimes Against Humanity. 왜냐면 반인도 범죄라고 해가지고 북한에 적용되는 말인데, 그래서 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 형사 재판소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범죄를 하는 국가나 개인은 이 국제재판소에 해제소돼서 제재를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럴 적에 이제 반인도 범죄라는 말이 만들어졌는데 그와 유사하게 많은 경우에 Crimes Against Democracy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좋은 표현이죠. 반민주 범죄. 그런데 이 Crimes Against Democracy는 아직 국제적으로 합의된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에 반하는 범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미국에서 돈 재산 있는 사람만 투표할 수 있다든지 또는 글 읽는 사람만 투표할 수 있다든지 또는 지금도 호주나 브라질 같은 데서는 또 투표를 하지 않으면 벌금 내는 나라도 있어요. 호주가 투표를 그렇다고 하지 들었어요. 않으면. 그래서 벌금이 많지는 않은데, 이 호주나 브라질에는 투표 안 하는 벌금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것도 이제 넓게 해석하면은 뭐
우스갯소리지만 그것도 크라임 아니냐 할수 있는데, 예, 그건 아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언젠가는 이 Crimes Against Democracy라는 거에 대해서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예, 어떠한 경우에는 이것이 Crimes Against Democracy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가입한 나라들이 예, 협약을 맺어가지고 국제적으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을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예, 스터디 해가지고 이니셔티브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런 Crimes Against Democracy라는 합의된 용어, 또 국제 협약이 만들어진다면은 그 백그라운드 모델로 코리안 일렉션이 딱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 제노사이드 컨벤션이 1948년에 만들어졌어요. 유엔에서 제노사이드. 그것은 제노사이드 컨벤션이 만들어진 백그라운드는 뭐냐면 나치 독일이 유태인 학살 사건이 그 백그라운드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언젠가 이 Crimes Against Democracy라는 것이 보편화된 국제 규범으로 생길 적에는 그 백그라운드 모델이 대한민국이 있지 않겠는가? 왜냐? 지금 여러 가지. 첫째는 OECD 가입국이라는 선진 한국 같은 데서 발생했다. 아주 희귀한 사례고. 또 디지털 프로드에 의했다는 것은 이 시대적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옛날 일이 아니고. 그렇게 하고 또 합법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전체주의나 공산주의 체제로 바꿀 목적으로 사전 기획되어 수행됐다는 어쨌든 지금 이런 특성 때문에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이제 좋은 앞으로 이좀그 전진 방향인데, 이제 한번 논의를 좀 정리를 하면은, 일단은 그 세계 인권 선언이나 그런 부분에 보면 민주적 절차를 특정 국가가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제사회의 어떤 제재나 이런 것이 불가피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냐는 문제는 뭐 그렇게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지금 세 군데의 비영리 또 비당파 비독립적인 그런 카트의 센터를 비롯해서 이런 데서 보고서가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제 선례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제 국민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조직화를 통해서 자신의 참정권을 이렇게 찾기 위해서 노력할 때 국제사회도 도움을 주는 그런 일들이 진행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맺는 말씀을 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그다음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섯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문제가 단순히 무슨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권과 관련된 문제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도 이것이 인권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접촉을 통해서 공론화 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뭐 대법원이 재판을 통해서 얼만큼 성과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제가 보건대는 그야말로 평화적으로 저 문제가 해결되기란 아주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국민 저항권이 발동되는 수준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 각오를 국민들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얼마 전에 공 박사님께서 그 44번 버스 얘기를 하셨는데, 중국의 단편 영화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국민이 대한민국을 버리면, 대한민국이 저렇게 능욕당하고 있는데도 눈만 껌뻑껌뻑하고 남의 일처럼 한다면은 종래는 대한민국이 국민도 대한민국 자신도 44번 버스의 운전수처럼 버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서 특히 사회 지도자들이 좀 제정신을 차려줬으면 좋겠어요. 예. 자, 이제 지금 이경복 선생님 말씀하신 그 44번 버스 여러분 공병호 TV를 들어오셔서 11분짜리 단편 영화니까 한번 보시면은 참 많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버스를 가다가 노상 강도가 두 명이 들어왔는데 40여 명의 남자가 있었는데 칼부림을 하고 위협을 하니까 다 침묵을 하고 급기야는 그 여자 운전수를 끌고 가서 능멸하는데 모든 남자들이 버스의 창 밖으로 바라보는 그런 상황을 묘사한 그런 중국의 단편 영화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람은 뭐 자기가 하기에 따라 대접을 받지 않습니까? 참정권을 지키고 또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그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조직화를 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저항을 하고 그다음 불의를 보면 분노하고 이렇게 할때 참정권을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정말 여러분의 말씀드리고 그다음 이제 마무리 말씀에서 이경복 선생님은 이제 참정권을 기본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했는데 그 문제도 아주 중요하지만 또 지금 현재 한국 문제는 중국이 그 선거 개입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과 유사한 체제를 주변 국가들에게 수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카터 센터 같은 데서 중국의 개입에 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면은 그것은 단순히 기본 인권 참정권의 보존이란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아마 중국의 패권주의를 그 차단한다는 차원에서도 미국 정부라는 국제기구들이 충분하게 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선대가 피와 눈물과 땀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건설해서 우리가 참뭐 우리나라가 참안 좋다, 좋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 해외 다녀보면 참 이만한 그런 나라로 성장한 것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다 살다가 가지 않습니까? 다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다른 나라, 저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다음 세대, 아이들 세대하고 아이들의 아이들 세대에게 자유로운 국가를 보존해서 넘겨주는 것은 not option but duty인 거죠. 이건 선택이 아니고 그냥 의무인 겁니다. 그런 의무감을 각성하는 그런 많은 국민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문제도 대부분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내가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내가 어떤 활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참정권이 보존되고 아이들 세대 자유로운 국가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당신의 문제 로 보지 않고 내 문제로 우리 가족의 문제를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먼 이국에서도 지금 이경국 선생님이 캐나다 가신 지가 몇년 되셨습니까? 50 아, 47년입니다. 47년이니까 얼추 50년이네요. 예, 나라를 떠난 지 47년 되시는 분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인터뷰에 나오셔서 호소하시는 걸잘 이렇게 담으셔서 더 훌륭한 나라를 만들어내는데 다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녁 시간에 이렇게 채널에 고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